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프로스 덤프라는 이 도구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스 덤프는 리눅스 메모리 덤프, 프로세스 메모리 덤프 하는 도구이고요. 윈도우즈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데 시스 인터널즈에 프로세스 덤프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비슷한 형태의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덤프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죠. 뭐 보안적으로 봤을 때는 침해 사고 분석하는 관점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이상 동작을 보였을 때 이게 뭐 악성 코드에 의해서 동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특정한 뭐 이렇게 프로세스 장애가 발생해서 발생하는지 뭐 이런 여부들을 판단할 때 프로세스 덤프를 이제 진행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렌즈 분석할 때도 어떤 메모리 포렌즈 분석을 할 때 이것도 프로세스 덤프를 해서 그 안에 중요한 정보들을 어떤 것들을 취득을 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에서는 뭐 이 시스 인터널즈에 워낙 좋은 도구들이 있는데 사실 리눅스용 같은 경우에는 참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 프로세스 덤프라고 이번에 이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덤프가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제가 동작을 한번 해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잘 동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GitHub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칼리 리눅스에서 얘는 이제 빅팀입니다. 쟤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이제 어태커하고 그 다음에 희생자 PC하고 같이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요. 한쪽에는 이제 어태커, 한쪽에는 이제 칼리눅스 동시에 복사를 해서 이제 빅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희생자 PC죠. 여기에서 이제 프로세스 덤프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클론을 이용해서 프로세스 덤프 그 기술에서 홈페이지에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그쪽 폴더로 갑니다. 프로세스 덤프 포 리눅스 폴더로 가셔서 여기에서 make install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은 굉장히 쉽죠. 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프로세스 덤프라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은 동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덤프 이제 입력이 되겠죠. 탭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면은 잘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덤프 하시면은 도움말이 이렇게 나오게 있죠. 그래서 설명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옵션들이 있는데 뭐 다 사용하셔도 괜찮겠지만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마이너스 C 옵션. 우리가 CPU 점유율이 뭐 80% 이상, 뭐 65% 이상 이 프로세스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걸 덤프를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프로세스의 어떤 이상 형상이 나오면은 그때 즉시 이제 프로세스 덤프를 떠서 거기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마이너스 M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죠. 메모리가 특정 프로세스 공격에 의해서 메모리가 만약 이게 100메가, 뭐 200메가 이상 얘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를 덤프를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마이너스 S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각각 초마다 이제 뭐 5초마다 10초마다 이거를 덤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은 10초입니다. 근데 이거를 돌려봤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동작을 시키면은 계속 10초마다 얘가 덤프가 돼요. 근데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탑이라는 명령어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탑이라는 명령어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현재 CPU하고 메모리들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탑 이거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웬만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탑 명령어를 하시면은 이렇게 프로세스 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현재는 아파치가 동작이 거의 아래에서 좀 되고 있어요. 상단에 올라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도커 환경에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웹 서비스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 점유율, 그 다음에 메모리 점유율, 그 다음에 전체 CPU하고 관련된 정보들은 여기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 대상으로 제가 공격자 쪽 서버에서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할 겁니다. 뭐 대단한 공격은 아니고요. 닉토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 대상으로 공격을 진행할 것이고요. 요게 이제 도커 환경으로 BWAB이 올라와져 있어요. 이쪽 대상으로 공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공격을 진행을 미리 한번 해보고 저희가 탑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웹 서비스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 도구를 동작을 시키고 탑 명령어를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CPU가 막 올라가거나 그런 현상들은 없어요. 여기 있죠? 없죠. 그런데 여기에 아파치 2라는 데몬 서비스가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상단에 있는 것들이 뭐 9341 정도, 그다음에 9340 이네들이 이제 이 서비스하고 관련된 애들인 것 같아요. 9341하고 9342. 그래서 얘네들이 스레드 방식으로 계속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럼 아까처럼 9341이나 9342로 이렇게 덤프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덤프 마이너스 P 옵션이고요. 아까 9341 이쪽으로 덤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프로세스 명만 하면은 예, 즉시 예, 덤프를 뜨라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 때요.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나오죠? 예, 나오시고요. 즉시 현재 하는데 제가 닉토를 돌리지 않았죠?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덤프를 뜬 것이고요. 자, 그러면 즉시 하나 이제 떠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닉토를 동작을 시키는 과정에서 만약 공격이 뭔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뭐 즉시 덤프를 뜨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덤프를 뜨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치2 타임라인 뒤쪽에 이제 타임 정보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9341의 PID 값의 아파치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덤프를 떴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현재는 뭐 CPU나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나 예,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뭐 확인을 덤프 뜬 것을 확인해 보시면은 아까 파일 크기가 상당히 크다고 했잖아요. 이건 전체 이제 그 프로세스에 덤프를 뜨는 거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너무나 이제 모니터링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무슨 뭐 10초마다 20초마다 그렇게 지정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용량이 다 꽉 차겠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모니터링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절히 옵션을 잘 넣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덤프 했던 것들 하나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뭐 분석이보다는 여기를 덤프 파일을 봐봤자 너무나 용량도 크고 안에 있는 정보들은 뭐 이렇게 메모리 덤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메모리에 있는 어떤 뭐 비어있는 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값일 수도 있고 해석이 안 되는 예, 그런 값들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에 있는 정보들을 볼 때는 이제 스트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문자열들만 이제 좀 골라내면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악성 코드가 만약 여기에 어떤 뭐 shell.php 아니면은 어떤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어떤 이벤트들이나 명령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웹쉘을 통해 가지고 뭔가 명령어를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명령어들이 이 메모리 안에 이제 들어와 있겠죠. 아니면 이제 개인 정보 우리가 아파치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웹에서 개인 정보들을 가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패킷 분석하거나 그런 것도 어렵거든요. IPS 장비에서도 확인을 했을 때 그게 명확하게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메모리 덤프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현상이 났을 때 그런 옵션들만 잘 주시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개인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뭐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경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뭐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덤프 그러면 옵션을 조금 주면은 프로세스 덤프 그 다음에 마이너스 S를 뭐 한 10초가 원래 기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10초가 아니고 뭐 한 30초마다 우리가 메모리 덤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9341, 예, 9341로 쳐서 프로세스 아이디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저희가 CPU 점유율이 지금 현재는 뭐 디도스 형태가 되지 않는 이상은 CPU가 저렇게 크게 치지는 않아요. 근데 CPU 점유율을 저희가 60%에 있는 프로세스, 이게 요거 프로세스가, 예, 9341이었죠? 9341이 요것을 CPU를 만약 60% 정도까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이제 30초마다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캡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 같은 것도 중간에 옵션을 줘서 100메가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요것보다 클 때만 이제 덤프를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들이 나오면은 9341의 아파치 프로세스를 혹시나 CPU가 60보다 더 크게 용량을 차지를 하면은 그거를, 예, 30초마다 덤프를 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두시면은 혹시나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웹을 통해서 디도스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웹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 아파치가 어떤 특정한 사용자들이 만약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프로세스가 이제 뭐 장애가 발생을 한다거나, 예, 그랬을 때 이렇게 메모리가, 예, 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현재도 계속 이제 개발 중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 덤프라는 도구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